자, 그리고 폰트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개 이상의 웹폰트를 불러와서 써야 될 때가 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불러와 볼게요. 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여러분 한글 폰트를 두 개를 가져오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코트라 희망체, 코트라 희망체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전혀 다른 스타일의 폰트, 카페24 폰트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그게 있어요. 기본 폰트로 하고 싶은 폰트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본 폰트로 코트라 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뭐 쓰면 되죠? 이걸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서 코트라 폰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이런 걸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코트라 폰트가 나왔잖아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 밑에 여기에는 똑같은 건데 카페24 폰트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를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클래스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오겠죠?